23번 가보겠습니다. 글의 주제의 얘긴데요. 예, 이것도 실제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어디냐? Inhuman, 인간들에게 이제까지 다른 동물들 얘기했나봐. If we experience fear about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경험하잖아 우리가 인간이. 그럼 our eyelids, 우리의 눈꺼풀들이 will do the same thing as the chihuahua라고 발음해요. H 발음 거의 안 들려요. 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게 됐다는데, 아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부분 읽어봐야 돼. 치와와를 봐야 되니까. 어제 세미콜론으로 도와주네요. 아,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잖아. They will. They는 뭐야? 앞 문장의 주어를 찾아봐. 얘가 왜 우리라고 생각하거나 치와와라고 생각하니? 눈꺼풀들이, lid은 원래 뚜껑이에요. 눈을 닫는 눈꺼풀들이 will close and open. Sorry, close네요, 동사라서. Will close. Close는 형용사고요. Close가 동사야. We close and open more quickly. 아, 그러니까 뭔가 공포를 느끼면 눈꺼풀이 빨리빨리 움직인대요. 아, 이게 3번이 답이지. 뭐가 답이니,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답 찾아봐. Eye contact. Eye contact 얘기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을 공포에 밀어넣는 거, 얘는 물고 들어간 건데,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예요. 이거는 지금 반대말이야, 반대말. OP야, OP. Fast blinking. 어? 이거 답인가? 빨리 눈 깜빡거리는 거. Blink가 눈 깜빡거리는 거 아니야? As a symptom of eye fatigue. 아니, 지금 피로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Fatigue는 피로. 피곤함. Fast eye movement as proof of predatory instinct에서 눈을 빨리 움직이는 것은 이 포식자로서의 본능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두려움을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먹이란 말이야. 먹이. 우리가 먹이의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이면 정반대가 나온 거고요. Blink rates as a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animals와 눈을 깜빡거리는 비율이 아니야. 이거는 속도야. 속도. 얘하고 같은 말이야. 이상하게 이거 레이트를 세상에 속도라고 해놨어요. 눈꺼풀의 속도라고. 아니 뭐라고 했어? 잠깐 비율이라고 해놨어 이거. 아니야 이거 속도야. 결국은 비율도 속도하고 비슷한 느낌이 오는데요. 눈을 1분간 몇 번이나 깜빡거리냐고 하는 비율도 속도란 말이 되는데, 아니 그래도 속도가 맞는 말이지.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속도가 아니라 비율이라고 해석한 적이 있어. 내가 뭐 얘기했었던 적인데, 그래서 능률에서 얘기하잖아. 레이트를 비율이라는 뜻도 있지만 속도라는 뜻으로 알아라. 빌라서티다, 스피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비율이라고 해석돼 있어요. 속도입니다. 어쨌든 답은 그렇게 고를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렇게 다 고르는 거야 원래. 처음부터 갑시다. 얘도 두중미항으로 푸는 거 아니니? 그게 뭐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미가지, 양가지인데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얘를 집중해서 보라고. 미 마지막을. Shutter speed refers to, 이건 refer to는 뭐뭇을 가리키다. Shutter speed는 뭐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래서 카메라의 셔터의 속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Speed라고요. In behavior profiling. 행동 프로파일링에서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얘기가 아닌 다른 곳이네요. It refers to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것이 얘잖아요. 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 문장에 주어를 보라고 몇십만 번 얘기했니? 그것은 speed of the eyelid, 눈꺼풀이라고 그러네요. 눈뚜껑, 눈알을 덮는 그거의 속도를 말합니다. When we blink, 우리가 눈을 깜빡거릴 때, we reveal, 우리는 드러냅니다. More than just blink rate.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깜빡거릴 때 눈을 깜빡거리는 속도라는 거 이상을 드러낸다는 거야. 뭘 드러낸다는 거야? 우리가 겁을 먹었구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뭘 드러내는 거야? 이건 지금 자동사로 쓰였는데 목적으로 써도 되네. 결국은 more than just blink rate인데 얘가 결국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자. 이거 찢지 말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Our fear 또는 we are frightened 이거죠.
우리가 겁먹었다라는 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치와와 얘기하면서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Velocity, speed, rate 다 속도입니다. 변화들 in the speed of the eyelid. 아이리드의 속도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즉 눈꺼풀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에 스피드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 변화들이 can indicate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 뭐야? 우리의 공포, 우리 쫄았어 지금. 이거를 나타낸대요. 세미콜론 나와서 셔터 스피드 is a measurement of fear 나오잖아요. 셔터 스피드가 뭔데요? 카메라 셔터 스피드 아니라니까. 이게 행동 프로파일링에선 눈의 속도란 말이에요. 셔터라는 말은 지금 결국은 뭐라는 거야? 아일리드란 말을 지금 은유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렌즈를 가리고 있는, 눈을 가리고 있는 공포의 측정 단위가 되는 겁니다. Think of an animal. 명령문 나왔네요. 삽이 되겠고요. 어떤 동물 that has a reputation for being fearful.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로 유명하냐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an animal who is famous for being fearful 뭐 이런 거죠. 또는 being frustrated 뭐 이런 거죠. 수동태 들면 being frustrated 아니니 being fearful이나 being frustrated나 be threatened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걸로 유명하다. reputation이 있대요. 명성이 자자하대요. 어치와와 might come to mind 마음속으로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in mammals 포유류들 중에서요. because of evolution 이 진화 때문에 our eyelids will speed up. 그러니까 치와와 얘기하면서 얘가 포함된 매멀즈면서 우리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인간들까지 다 아우르는 얘기로 지금 확장되고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will speed up 빨라집니다. To minimize the amount of time. 그러니까 시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눈 깜빡거리는 것이 빨라진다고요. 어떤 시간의 양? We can see an approaching predator. 우리가 구석기 시대 뭐 이럴 때 원시인일 때 프레데터라는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가오는 거를 못 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란 말이잖아요. 뒤에 완전문이 나왔어요. 삼형식. We can see an predator니까. 그럼 이때의 대신 예, 관대시라 관부대시라고 봐야 됩니다. 완전문. 그럼 이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when이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at로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at 별로 아닌데? at 아닌데? at보다는 during which가 더 나은데? during which도 되는 건가? 아, 왜 하는데? at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during which하고 더 좋지 왜? 어떤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못 본단 말이야. during이 더 맞네요. during which가 맞네요. 다가오는 동물 포식자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못 보면 큰일 나죠. 빨리 봐야 되는데 눈은 어쨌든 계속 뜨고 있을 수 없으니 깜빡여야 되는데 눈을 오래 감고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다시 올려야 된단 말이야. 떠야 된단 말이야. 빨간색 부분 중요해요. T를 할까 하다가 이게 무슨 대단한 T가 있니 솔직히 여기에 관계부사라는 거 빼고는 The greater, 이거는 더비더비니까 T 한 겁니다. The greater the degree of fear which an animal is experiencing에서 하나의 동물이 경험하게 되는 공포의 정도가 더 커질수록 experiencing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위치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거 왜한 겁니까? 여기 듀얼링 위치로 바꾸면 이 위치하고 여기 위치가 똑같은 위치가 될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의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공포의 정도가 더 커질수록 the more the animal is concerned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concerned with가 되는데 보통은 concerned about 쓰는 게더 정상입니다. 압도적으로 about이 더 많습니다. 근데 with는 보통 관계, 그러니까 연관짓다 이런 말이 되는데 about인데 걱정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게 쓸수 있는 거 보죠. 뭐 100%가 없으니까. Be concerned with도 되고 about도 되는데 about이 더 적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비더비 상황인데 얘를 이렇게 놓으면 좀 복잡하니까 빼가지고 여기 지금 실제로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 지금 어디 무엇을 해야 되는? 네, 생략돼 여기 지금 비동사가 생략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봅시다. The degree of fear an animal is experiencing is greater가 된단 말이야. 여기 동그라미 안 들었어 왜? 그러면은 한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공포의 정도는 더 크다 이렇게 되는데 is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experiencing 다음에 is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생략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is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요점 찍은 게 is라니 아 이거는 목적어 없다는 얘기고 여기 is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내려가서요. 한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공포의 양이 더 크다 또는 더 커질수록 The animal is more concerned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다가오는 그 포식자에게 걱정을 더한다 이 말이 되잖아. 더 걱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얘는 더비더비를 만들 때두 가지가 가능해요. more이 부사라서 more만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고요. more concerned를 앞으로 튀어나가게 할수 있어요. 지금 본문엔 이걸로 나와 있죠. 얘는 가능한 거예요. 본문은 이거죠. The more the animal is concerned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이렇게 돼서 concerned 앞에 얘는 부사예요. 더 많이 걱정한다. 이거 실수 그러면 더 걱정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단 말이야. 더 걱정하니 맞단 말이야. 근데 아예 more concerned를 아예 앞으로 빼버리면 The more concerned the animal is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다 알아요. 아니 그거 안 써도 돼요. 라고 하겠지만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도 되고요. 이렇게 얘만 앞으로 튀어나가도 된다고요. 아니 부사나 얘는 효용사잖아요. 다 더비더비에 비교급이 가능하잖아요. 부사도 비교급이 가능하고 여기 있잖아 비교급. 얘는 부사예요? 아, 그럼 효용사 앞인데 부사지, 그럼 뭐겠니? 니네가 마더 통해서 그런 게다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오래 누적돼가지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이 돼야 돼요. 고등학생 새로 안 받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잘 하는 애들은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설명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가지고 하면 좋은데 옛날에 하도 고생을 해온 내가 안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막 연락해가지고 고등학교들 받았을 때 너무 짜증나고 성적은 안 나오니까 어머니는 항의 전화 비슷하게 하고 있어.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런 짓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안 받잖아요. 고등학생 새로 안 받고 중학교 때 나랑 공부하면서 예 갑시다.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우 일단 너무 짜증나는 건 싫어서 갑시다. The greater the degree of fear an animal is experiencing. 아, 참, 이거 다 T 해야 돼, 얘들아. 다 외워야 돼. 이 정도는 다 외울 수 있잖아. 본문 그 위에 외웠으면. 갑니다. 그렇게 크면 클수록, 공포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 써볼까요? 한번 써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더 more 막 하는 거지 뭐. 더 more frequently 더 blinking 스피드 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봐봐. 그러니까 공포의 감정이 더 커지면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되고 더 more frequently the blinking speeds up 이렇게 되겠네요. The blinking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비더비가 완성되는 건데요.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잖아 이거. more frequently가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완성되는 거니, 그쵸? 눈 깜빡거림의 속도가 높아진다, 더 자주. 더 빠르게? 뭐, 무슨 뜻이지, 뭐. Faster?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때 Faster는 부사의 비교급입니다. 뭐, 어느 것도 상관없죠. Speeds up 뒤에 나오니까 부사가 되면 돼요. 깜빡임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 또는 더 자주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둘다 가능하네요. 얘가 더 마음에 든다, 뒤에 쓴 게. 그러니까 더비더비가 원래 더비만 나와야 되는데 더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을 더 걱정을 하게 되고 더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겠네요. 이거까지 뒤에서 올라가 볼게요. In an attempt to 뭐 하려는 시도에서 to keep the eyes open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는 시도 속에서 the eyelids involuntarily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자발적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unconsciously 뭐 니네가 옛날에 했던 어려운 단어 같은 거 써줄까요? inadvertently 어려워서 이거 나오겠니 이런 단어가? 고3 단어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무심코? 그러니까 신경 많이 안 쓰고 했으니 애드버타이즈먼트 같은 거할때 이게 AD가 투고 버트가 턴이잖아요. 그래서 애드버타이즈먼트가 고개를 돌리게 하는 예쁜 탤런트 잘생긴 영화배우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찍는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아니니 그런 거 없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란 뜻이니까. 니네 단어 수첩에 돼 있어, 이 단어. 자, 여기서 눈꺼풀이 무의식적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Speed when it comes to behavior. 행동이라는 거에 관해서, regarding, 아까 했었죠. regarding, concerning, 이런 거. 속도, almost always equals fear. 그러니까 속도와, 뭐의 속도?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는, 깜빡거리는 속도가 행동,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왔잖아요. 행동 프로파일링에서 볼때 겁을 먹은 사람들이 눈을 깜빡거림을 막 한다 이거예요. 니네들 왜 보면은 깡패를 만난 순진한 중학생 남자애를 생각해 봐봐. 깡패는 딱 째려보면서 가만히 천천히 말하면서 눈 깜빡거리도 가만히 돈 내놔 이러고 있으면은 중학생은 벌벌 떠면서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여기 있어요 이럴 거 아니야. 야, 눈 깜빡거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 애가 나쁜 놈이니? 돈 달라고 째려보고 있는 애가 나쁜 놈이니? 말할 게 없잖아. 그 당연히 무섭지요. 니보다 덩치 두 배가 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깡패가 이상한 놈인 거고 나쁜 놈인 거지. 그리고 싸우면 안 돼. 그 깡패 뭐 이기려고 하지 마, 얘들아. 품 안에 무슨 다른 거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돼. 딴소리 그만하고요. 속도가 공포다 이거예요. 속도가 이퀄이다 이거예요. Inhumans, 인간들의 경우에, 이건 지금 여기는 지금 치와와 얘기인 것처럼 하더니만, 인간들의 경우, if we experience fear about something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면, 우리의 눈꺼풀들은 will do the same thing as the 치와와랑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 눈꺼풀들이 닫거나 여는 거를 더 빨리 할 거라고요. 여기에, fast도 되고, more quickly 써도 되네, 그럼. faster나 more quickly나 뭐큰 차이 있나요, 솔직히? 그래서 이글 전체의 내용은 눈 깜빡거리는 거 빨리 하면 쫄았단 얘기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거죠. 여기 뭐삽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 삽이 되고요. 예. 아 이거 뭐 크게 이게 어마어마한 삽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어느 문제든 삽을 낼수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야, 원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삽이 이렇게 해서 참 의미 없는 것도 삽을 낼 수가 있는데, 예, 이건 막 어떤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삽이 될것 같아라는 문장이 별로 솔직히 안 보입니다. 내용 전체를 충분히 여러 번 읽어보면, 반대말 같은 거 내오기는 쉽지 않아요. 뭐 별로 이렇게 반대말이 많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해서, 예, 글 전체 내용 여러 번 훑으면서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23번 마무리했습니다.